김도현입니다. 스위치에서 로스팅을 하고 있고요. 네, 김도현이라고 합니다. 제 개인적으로 썼던 거는 2013년부터 W6부터 썼었고, 그리고 지금은 프리츠를 하면서 저희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스터기가 지금 세 대가 있는데 다 비싼 로스터기죠. W6, W60인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다 비싼으로 로스터기를 기능했고, 그 이유는 저희 같은 업체는 매일매일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럴 때 내가 로스터로서의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동일한 커피를 로스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같은 업체의 로스터기를 진행했고 그 중에서 빅쌤이 안정성에 관해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죠.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구비를 했을 때 장점은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은 뭔가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 때 가장 빠르게 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제 그 프리츠는 왜 빅쌤을 써? 라고 물어보거든요. 친해서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로스터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. 안정적이고 대류 정도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고, 요즘은 뭐 드럼 스피드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내 구매에 맞게 로스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, 기센 로스터기를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AS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지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고, 변수가 생겼을 때 하루 이상 영업을 못하게 되면 우리 같은 그 업체는 좀 큰 타격을 받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게 전화가 됐든 아니면 직접 방문이 됐든 일종의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대응이 좋지 않을까, 그런 의미가 이제 친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커피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센 로스터기를 가지고 경험상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크롭스타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프로파일을 보면서 기센 로스팅을 하면서 내가 로스팅을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컬러 트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로스팅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판단해 볼 수 있고, 뭐 시나빔 프로 가지고 이거 더 기센 홍보 같은 느낌인데 수분율이나 이런 거 가지고도 다 체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저희는 매일 하지만 실제로 모든 배치를 전 직원이 커피를 한단 말이에요. 지금도 매일매일 그거는 이제 로스팅을 할 때 기본이라고 하면 그 전에 객관적인 지표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안정적인 로스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. 비싸요. 그 값은 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이렇게 인터뷰에서 무슨 뭐가 도움이 돼요? 혹시나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한번 번학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.